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우수 AMS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시노펙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 이번 주 시장에서 볼 만한 기업들 꼽아본다면은 어떤 것들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수 AMS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 뭐 조향 부품이라든가 구동 부품 쪽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자동차 3사의 현대차, 기아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러 파트의 변속기 부품을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이고 2023년 4분기 역시 영업이익 23억을 이상을 좀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들어서는 현대차 그룹의 4,900억 규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도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되돌림 현상들을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최근 좀 주가의 반등이 이어졌다가 거래량이 감소하고 눌림목 구간에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인 21선에서는 좀 지지대를 좀 보여주면서 지난 목요일에도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주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박스권에서 하단대는 좀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초가 이하권서부터 1,150원 이하권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450원을 좀 잡아드립니다.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선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되 일부에 대해서는 정고점 돌파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좋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일단은 2,975원선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비금속, 금속에 대한 나노 분말을 합성해서 만드는 부품을 좀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반도체 소재 쪽에 사용이 되는데요. 삼성에서 최근 LG 디스플레이와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QD OLED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코팅막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QD OLED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부분까지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박스권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박스권에 좀 등락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동평균선인 201선과 121선에 대한 지지대가 좀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자리 전후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 이하권인 139,500원 이하권서부터 좀 분할 매수를 대응을 하시고 이동평균선 201선 전후까지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역시 지금 최근에 좀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맞은 전고점 자리 직전인 15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립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QD OLED 쪽에 대한 양산은 특히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부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FP12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수처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매출향도 높아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 멤브레인 필터 쪽이 수소나 전기차 쪽에 대한 사용과 더불어서 수처리 쪽에 대한 매출도 좀 증가를 하면서 국내 공장의 매출도 함께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인데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고 특히나 기술적으로도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 상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 좀 거래량을 좀 동반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3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구름대 상단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직전 자리인 9,65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는 7,45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